안녕하세요. 인어공주와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입니다. 오늘은 한국민속촌에 있는 옹기 전시관을 가볼 생각입니다. 옹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그릇으로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와 같은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을 보관하는 그릇으로 옹기가 으뜸이었지요. 그렇죠? 정확히 언제부터 옹기를 사용했는지 알려지진 않지만 357년에 만든 고구려 무덤의 벽화에도 옹기가 등장합니다. 옹기란 어떤 그릇을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흙으로 빚은 뒤 유약을 입혀 구운 그릇을 도자기라고 합니다. 도기와 자기를 합쳐 부르는 말이지요. 옹기는 이 중에 도기에 속합니다. 옹기는 찰흙으로 그릇을 빚은 후 잿물을 입혀 약 1200도씨에서 10여일간 구워냅니다. 옹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재료인 흙에 있습니다. 도기토는 알갱이가 매우 굵어서 구우면 표면에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옹기를 숨쉬는 항아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옹기는 왜 좋을까요? 우리가 옹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 확실히 맛이 다르죠? 네, 첫째로 옹기는 숨쉬는 그릇입니다. 이 구멍으로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옹기 안에 담긴 음식물은 잘 익고 오랫동안 보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옹기에다가 된장, 간장, 김치, 젓갈 같은 발효식품을 저장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둘째로 옹기에 담아둔 음식은 잘 썩지 않습니다. 네, 옹기를 구울 때 연료인 나무가 타면서 발생한 검댕이가 옹기에 입혀지면서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옹기에 그리는 무늬입니다. 우리가 환칙이라고 하죠. 옹기에 무늬가 있냐고요? 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옹기에는 미네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옹기 속에 저장한 다음에 마시게 되면 굉장히 신선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옹기 가마와 옹기를 만들었던 도공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옹기는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합니다. 뭐 장독대, 방, 부엌, 곳간에 음식과 물건을 저장하고 운반하는 생활용품으로 쓰였지만 성주신이나 조왕신 같은 집안의 곳곳 지키는 가신을 모시는 데도 사용하였습니다. 어? 이거는 뭐예요? 네, 이것은 옛날에 술을 만들 때 쓴 소주꼴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옹기는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 친화적인 그릇입니다. 옹기의 주 원료인 찰흙은 산에서 얻는 것이고 잿물의 재료는 나뭇잎이 썩어서 만들어진 부욕토와 재랍니다. 전부 자연 그대로의 원료이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그릇에 금이 가거나 깨지더라도 산자락이나 들판에 한 대 모아두면 환경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쓰는 그릇 중에서 가장 자연에 가까운 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까지 온기가 어떤 것인지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은 온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곳에 와서 필통을 만든 적이 있는데 만들 때는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말려서 굽고 해서 완성품을 보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은 거기다가 커피 알갱이를 넣고 방향제를 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민속촌에 오시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작품을. 자, 이제 천천히 마을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숨쉬는 그릇 온기 잘 구경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 우리. 안녕!